좀 더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네. 여기 와서라도 사랑받으려고 왔어요. 아니 이번 주에는 2단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 2단, 3단, 뭐 5단. 5단. 네. 네. 아니 저는 지금 그 주요 인사들이 다 외국에 나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 예, 예. 지금 그런 상태인데. 나 또. 뭐 지금 신천지들이 다 지금 어디죠? 그 뭐 역사, 지하철 역사 이런 데 나와가지고 예. 전도를 되게 많이 하나 봐요. 사진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아예 신천지라고 딱 크게 적어놓고 하는데. 개신교 2단이잖아요. 네. 2단 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럼 신천지는 2단입니까? 2단이기도 하고 사이비이기도 하고. 사이비이기도 하고. 네. 네. 그렇게 봐야죠. 뭐 사이비 얘기 이따 좀 다시 한번 배울 것 같고. 신천지는 양동작전을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숨어서 하던 방식도 버리지 않았고 예, 완전 버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거는 또 두 가지를 포석을 하고 있는 거다. 하나는 내부적으로 이제 막 신문에도 나오고 하니까 야 봐라 우리가 이제 신문에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확실한 인정받고 있다. 우리가 메이저의 반열에 들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부 결속 용이고 또 외부에서 그렇게 막 그 포교하고 선교하는 자기들 전도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더 공적인 곳이다 우리가 이런 걸 어필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나가는 거다. 예, 교회가 전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다. 예, 이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이게 그러면 기조가 바뀌었느냐? 근데 그렇게 완전히 바뀐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렇게 대놓고 전도는 안 했지만. 걔네들이 신천지로서의 이름을 가지고 뭐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뭐 그 봉사단체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들이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전부터 했는데 예, 우리가 좀 어찌 보면 좀 눈에 더 띄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걔네들이 바뀐 것도 있지만 왜냐면 신천지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다가 국민들이 모르다가 신천지 하도 시끄러웠으니까 신천지가 눈에 띄니까 찍어서 막 사진도 올리고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그 최은순 씨, 윤석열 대통령 네. 장모죠. 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내연남이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그 최은순 씨랑 그 딸 김건희 씨랑 둘이 여호와의 증인이었다. 맞아요. 어렸을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들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얼핏 드는 생각은 신천지는 저렇게 나대는 집단은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아예 백주 대낮에 이 부스까지 차려놓고 그런 걸 봤을 때 제 저번에 첫 번째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통령이 뭐 카톨릭이면 카톨릭이 조금 더 득세하는 느낌이고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인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씨하고 혹시 신천지가 아닌가? 그래서 쟤네들이 저렇게 뻔뻔스럽게 나오나?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 그러면 그 윤석열이나 그 김건희가 신천지 여호와 증인 신천지 천궁 건진 이 사람들 지금 소속이 어디예요? 소속 프리랜서 대한민국 종교 통합 사이비 통합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강하긴 해요. 사이비 통합을 한다는 느낌도 들고 특히 이제 그 누구죠? 그 동해에 사는 황 사장이라고 있어요. 황하양 사장이라고. 예, 예. 전기 공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재력가예요. 그 동네에서는 이분하고 40년 동안 그 연을 맺었다는데 윤석열이 검사 되기 전부터 고시 공부할 때부터인데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은 서울 사람이고 그 황하영 사장은 지방의 그 소도시에 전기 공사하는 사람인데 친인척이 아니라면 뭔 연이 만날 위험 있을 텐데 그리고 그게 40년이나 이어지고 그래 봐야 지방이 뭐 지방에서 이제 준 재벌이 아니지 그냥 지방에서 이제 유지, 네, 유지 정부인데 나중에 보면 자기 아들 딸들도 다 그 수행 비서로 넣어.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 지금 유석열 씨가
검사 시절부터 해서 검찰총장까지 가면은 그 사이에 그 줄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쵸. 대기업들도 충분히 있을만 하잖아요. 근데 왜 지방 소도시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의 아들, 딸들을 데려와서 자기가 신복으로 삼을 만큼 무슨 관계냐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다가 저희가 황하영 사장의 주소지로 돼 있는 집을 갔거든요. 예. 지금 거기 안 사는 것 같아. 실제로 살진 않는데 아마도 자기 주변에 누군가를 들여놓고 산다고 하는데 주소지는 글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동해시에. 거기를 밤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저희가 우체통을 잘 보고 여기 누가 뭐 사람이 진짜 자주 왔다 가나 이런 거 보려고 딱 봤는데 신문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신문에 보니까 그 뭐더라 제목이? 그 신천지 신문. 네. 그게 하나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황하영이 신천지였고. 그럼 이게 저희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익관계로 맺어졌다고 보기도 힘들고 황하영이 뭐 아무리 돈이 많아봐야 신천지여서 꽂힌 건지 아니면 네. 신천지가 뭐 자기들 전도를 해서 꽂은 건지는 확실하진 않을 텐데 제가 그때 그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춘천에서 저희 공개방송 때 했었거든요. 네. 하고 난 다음에 신천지 분들이 전화가 엄청 많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맞대? 그거는 전도영이다. 그리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 그 전도영으로도 쓰고 그 신천지 쪽에서 나오는 신문이 하나 있는데 천지일보. 아 천지일보 맞아. 네. 천지일보에 껴서 넣어주는 역할로 하는 거래. 찌라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천지일보를 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넣거나 아니면 소식지거나 이 세 중에 하나인데 근데 내용을 봤잖아요 제가. 안에 내용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해외 선교 관련된 자료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아, 그 신천지는 원래 네. 그 초기 단계에서는요, 대놓고 막 그 이제 전도를 하거나 그렇게 안 합니다. 신천지 전략 중 하나. 굉장히 신천지 신도들이나 봄직한 내용들이었어요.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 저도 왜 교회에서 전도 꽤나 많이 해봤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대충 느낌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소식지 느낌. 몇 월, 몇 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었는데, 신천지는 상당히 그 묘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 어떤 사람들이 저렇게 사이비 이단에 빠지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그 마음이 내면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빠지는 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의 이단 사이비하고 좀 다른 것이 빠지잖아요. 못 나옵니다. 그런다 그러더라고. 예, 왜 그러냐면 이걸 심리적으로 또 사회 관계라든지 이런 걸 다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족들도 버리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돌아갈 다리를 다 끊어. 그걸 끊게 만들어.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한 5년쯤 되면 사람들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안 죽어? 거기 신천지의 교리는 이만희는 안 죽는다는 교리일까요? 근데 안 깨닫는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돌아갈 관계를 다 인간적인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돌아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신천지가 뭐 특별히 뭐 우리 매력을 줄 수 있는 단체라고 뭐 느낄 만한 게 전혀 없어서 사실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주위에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가정불화 일으키는 사람들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면서 아, 그래요? 대체 신천지가 뭐하는 집단이냐 그 특히 왜 이렇게 젊은 층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아주 많이 가졌고 왜 우리 시대에 이렇게 신천지가 한국에서 말썽을 피우는가 그런 면은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 교리나 그 가르침에는 뭐 일도 관심이 없었어요. 예. 근데 이게 개신교 이단이기 때문에 뭐 불교나 카톨릭은 비교적 좀 거리가 있으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요즘은 신천지가 카톨릭도 갑니다. 불교도 갑니다. 정신 놓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아니, 뭐, 진정한 신천지가 이제 오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경 공부 관심 있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게 신앙심은 있는데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좀 알고자 하는 사람들. 네, 저 아마 대학교 1, 2학년 때 꼬셨으면 바로 그렇지, 그렇지. 저는 제 발로 성경 공부한다고 찾아갔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건 이제 그때 내비게이터랑 한 내비게이터. 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돌아갈 다리가 없게 만드는 게 처음에는 만약에 목사님을 이제 꼬시려고 가요. 네. 그러면 목사님에 대해서 한 A4 두 장 정도로 앞뒤로 빽빽하게 저 사람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한다. 그래요. 네. 네. 뭘 좋아하는지 지금 고민이 뭔지 뭘 하고 싶어하는지 쫙 해서
여기 팀이 붙는데 저 사람 환타를 어떻게 포섭할 건가. 처음에 뭐 기타를 좋아한다. 그럼 기타를 기타 선생님 하나 데리고 오는 추천지 안에서 연결시켜줘. 그래서 붙여줘서 무료 강습소를 하나 열고 거기 사람들하고 같이 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을 전도하는데 엄청난 품을 넣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그 사람들하고 놀고 재밌고 막 신나고 마음의 위안도 얻고 이러다가 그 사람들의 정서를 건드려 준다는 말이에요.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어떤 그렇죠, 의미에서 거기까지면 좋죠. 거기까지라면 그렇죠. 지금 얘기되는 건 뭐 과거에도 많은 어떤 그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뭐 험지도 간 것처럼 신도들 모을 적에도 정말 맞아요. 목숨을 걸고 와라.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자세. 거예요. 예. 기독교 선교의 방법하고 뭐가 달라?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좀 적극적이다라는 거지. 이제 그냥 제 3자적인 일반인의 느낌에서 보면 아 굉장히 적극적인데구나. 그 적극적이다는 걸로 비난하기는 좀 그렇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가 나오는데요. 이단은 다를 이자 끝단자. 교리적으로 마지막에 좀 차이가 나는 것, 이걸 이단이라고 이단. 합니다. 그런데 사이비는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탈탈 털어먹는단 말이에요. 그쵸. 현실의 삶을 망가뜨리는. 예, 현실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기 때문에. 뭐, 딸내미가 뭐라고 적어놓냐면, 딱 띡 하나, 쪽지 하나 적어놓고 가는 게 뭐냐면, 당신과 종교적인 견해가 달라서 집을 떠납니다. 띡 던져놓고 가요. 이런 게 어딨냐고, 이런. 그럼 거의 그럼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이 현재의 현실의 삶이라는 게 세속적 삶으로서 네. 우리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세속적 갖는 사회 체제잖아요. 근데 거기에 부적응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네. 이게 무조건 나쁘냐? 혹시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그러니까 문제는 네. 다 탈탈 털어먹는다. 재산을 다 털어내고 네. 신천지에 바치게 네. 하고 물론 다 그러지는 않겠죠. 없는 사람들은 못 바치게. 아니 우리 절에도 다 전 재산 기부하시는 기세. 아니 이제 기상사 이런 다 턴다니까 또 돈오돈수역이 나와. 그러면 신천지는 돈오돈수예요, 돈오점수예요? 잘은 모르겠네요. 돈오돈수일 뭐, 것 같은데. 네. 돈오점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겠지. 이게 신생 종교잖아요. 예. 신생 종교인 만큼 얼마나 이게 열정 그래서 예, 열정적이고 뜨거운. 예. 이거는 우리가 마이너인데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비슷한데. 그러면서 광명 희생을 정말 네. 종교를 위한 그렇죠. 희생으로 순교로 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고난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할 텐데. 그러니까 부모 자식도 버릴 수 있고. 보세요. 기독교 내에도 네. 네. 옛날에 우리 그 뭐죠 아프가니스탄 네. 그 사건 있었잖아요. 예. 아프간의 미랄. 네. 네. 아프가니스탄의 그 선물교회에서 네. 선교가 그 선물교회 선교의 개신교의 선교의 방식이 뭡니까? 그렇죠. 숨어서라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면서 그러니까 다를 거 없는 거야.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아씨 뭐 차이가 있지 이렇게는 되지만 그러나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앙과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느냐,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은 진짜 피폐하게 만드느냐. 제가 그냥 아 신천지가 좀 이상한 좀 황당한 종교를 생각한 건 개인을 숭배와 우상화시키는 그렇죠. 거 이게 예, 가장 예. 좀 이단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가요 처음에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지금 문제들 있잖아요. 잘못된 교회 문제들을 가르쳐 주어서 그런 것 같아 혹하게 만들어요. 뭐 예를 들면 교회는 우리 성전은 교회가 아니다 건물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다 하는데. 여기서 살짝 틀어. 영이 아니거든요. 성전은 우리 몸을 가리키는 성경에서는. 근데 그걸 영이라고 살짝 틀면서 그럴싸하게 만들다가 점점 빠져들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만희가 이긴 자야. 이만희가 안 죽는데 이만희가 성령이야. 그런 사람이래. 뭐. 왜? 이만희는 안 죽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교묘한 거죠. 그리고 그걸 또 뭐라고 하냐면 네. 지략과 모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략을 사용하는 모략 전도를 사용해야 된다. 자기들의 교리 안에 그게 있어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맞아요. 거짓말 해도 되는 거. 네.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단하고 사이비가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렇죠?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일 어느 정치 조직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 근데 예를 들면 국민의힘당. 네. 이건 사이비 같아요. 어차피 안을 걸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국민의힘당은 민주주의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하겠다고 했으니까 사이비. 사이비. 민주당 수박놈들은 하는 신용만 하고 절대 안 하니까 이놈들은 이단. 이렇게 하면 빨리 이해가 될 거예요.
비슷한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합니다. 뭐 그런데 사이비아 이단은 그래도 통하네 그러거든. 뭐. 수박을 너무 좋게 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건 이쪽에 들어와 있는 사이비들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보수는 더불어민주당이고 네. 그리고 아니, 사실 국민의힘은 정당이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네. 그렇죠. 무슨 가치를 갖고 정치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겠고 이익 집단이죠. 그렇죠. 이익 집단에 불과하죠. 그러면 신천지도 국민의힘당이 정당이 아니듯이 신천지는 종교가 아니라는 걸 제가 볼 때 종교인 척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저 교회 다닐 땐 그렇게 배웠어요. 구원의 약속이 있으면 종교고 그게 없으면 종교가 아니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배웠거든요. 그건 이제 교회의 논리지.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인 교회의 논리인 거죠. 아, 그래요? 교회 쪽에?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제가 배운 데가 그런 거예요? 네. 개신교는 워낙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기독교 성경을 교회. 대한민국의 90%는 다 보수적이라고 네. 보면 됩니다. 신천지 분들도 이런 식으로 사고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 아니, 그렇게 배웠어요. 네. 신천지가 내세우는 교리, 주장, 가르침, 내용 요걸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고 신천지가 우리 시민들이나 백성들에게 불쾌한 피해를 주는 게 뭔가 왜 그런가 그 두 개로 보면 신천지가 종교도 아니다는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 신천지가 우리말로 하면 새누리 새누리다. 똑같아. 뉴월드 신세계 아니 그래서 박근혜 때 그거 의심받았었잖아요. 신천지하고 연결된 거 아니냐. 맞아 새누리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이 이단 사이비들은 그 자기들의 목표와 가치가 그 권력에 있기 때문에 권력자들하고 가깝게 지내려고 어떻게든 줄을 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만희 그 박근혜 시계차고 나온 거 보십시오. 맞아. 그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도 있죠. 권력을 지향한다. 근데 권력을 지향하는 건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잖아요. 또 그러네. 그렇죠. 할 말이 없네. 진짜 특히 개신교 뭐 목사들 뭐 하도 그러니 뭐. 뉴월드 하니까 그 생각도 나네요. 지금 온유양원이라고 남양주 화도에 그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원래 모텔이었어요. 모텔이었는데 그걸 바꾼 건데 처음에 그 모텔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뉴올드 모텔. 그게 최은순이 처음 만든 거예요. 그럼 지금 요양원 이름 뭐예요? 온 요양원. 온. 아니 이제 그래서 개신교 내에 좀 생각 있고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하고 신천지하고 솔직히 다를 게 뭐냐? 아니, 그래도 내용은 다르죠. 예를 들면 우리 개신교에서 아무리 일부 개신교 그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일탈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 목사님 자체를 그 뭐 이만희 신천지처럼 이렇게 우상화하진 않잖아요. 그런 데도 있어요, 선생님. 그렇죠. 아, 그래요? 빤수 목사 뭐 등등 다 그러니까 그런 게 생기죠. 제가 개신교를 너무 좋게 보는 거 그래, 너무 싸나게 보시는데 목사들은 언터처블이죠. 목사를 비판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벌 내린다고 뭐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네. 목사를 그렇게 가르칠 성서적 근거가 있어요? 없죠. 근데 없는데 왜 그렇게? 아 구약에 제사장들 뭐 아니 구약 유대교 그 제사장 이야기 왜 목사가 갑자기 유대교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럼 갖다 쓰는 거죠 편리하게. 목사들이 예수 안 믿는다니까. 아니 신약성서에도 목사란 단어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한번 나오긴 하던데 어디 목사라고 한번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어요. 아 그건 한국말로 번역해서 그렇죠. 원래 그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리스 말에 없어요 원래. 저는 솔직히 그 대형 교회 목사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보면 아 얘네가 지금 하나님이 없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구나. 아, 확실하고 있구나. 네. 그러지 않으면 저럴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래, 저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제대로 알고 있네. 아니 저는 제가 목사로 살아보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없는 걸 아는 걸 확실하게. 안 믿는 거야. 저 그거밖에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고민하다 내린 결론이에요. 왜 저러지 했는데 야 진짜 저 같은 하나님 안 믿는구나. 제가 이제 전광훈이 때문에 어찌 보면 이렇게 된 건데. 아, 이렇게. 큰 은사네요. 제가 전광훈한테 한번 고소도 당하고, 그, 당신의 빤스는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번 비꼬면서 얘기해. 아, 입고는 다녀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광훈이 하도 그, 이제, 교회를 작사를 내는 것 같아서, 야, 이게, 그, 제 서초동 한참 집회할 때 그때 제가 서초동에서 연설하고 나서 제가 이쪽으로 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정치 목사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기 시작한 건데 그 연설을 제가 그 들었어요. 그 아스팔트에 앉아고 제가 오늘 여기 선 것은 기독교인들이 모두 말씀 목사 같은 사람만 있지 않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예 아시는 목소리가 우리 우 교수님도 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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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은 저희들만의 힘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께해야 됩니다. 반드시 함께 이뤄내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아, 그때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덧붙이실 것.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정광훈이가 읽는 성경이랑 내가 읽는 성경이랑 같은 성경인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서로 다르냐 이거예요. 이게 성경의 놀라운 능력인 건지 아니면 야 이게 그래서 아니 성경이 단답형이었으면은 그럴 일이 별로 없었을 텐데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렵게 만들어놨잖아요. 그 제가 한번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우리 선배 부목사 네. 부목사를 사역하는 선배가 저한테 선배니까 와서 이제 오정현 무슨 그때 한참 시끄러울 때 딱 일을 벌어지면 이분이 진짜 충성파야. 그래가지고 사건만 딱 일어나 모든 기사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검색을 하나 막 그래가지고 찾아다니면서 막 그 비호하는 글을 막 쓰는데 저한테 댓글을 한번 썼어요. 오정현에 관해서 막 그러면서 야 그럴 시간이 있으면 성경이나 한 잔 더 읽어라 이래서 막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선배니까 한번은 참았어. 근데 또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뭐라고 적었냐면 뭐 잘 아는 사이예요. 군목 교단에서 군목 생활을 같이 했으니까 선배님 이제 길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뭐 당신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말을 들을 사람도 아니고 또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들을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 받자. 나는 이 길 갈 것이고 당신은 그 길 갈 것 같은데 가서 심판 받자. 결국 이게 신앙 아니냐. 저는 결국은 이거밖에 답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정광훈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저도 하나님 앞에 서서 누가 잘못했는지 하나님 심판하시겠지. 요새 신천지에 20대 애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그 젊은 층을 주 포섭 대상으로 한대요. 신천지는 실제적으로 자기들에게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만 전도하고 포섭하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쁜 종교인 거예요. 아니 종교에 어디 그런 게 있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다 잘 끼래. 뭐 우리 함께 해야 될 대상. 그게 무슨 놈의 종교야.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건 종교도 아니야 이것들은.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 페북에서 보니까 네. 신천지에 흘러나온 기록 같은데 네. 이렇게 그 신천지를 홍보할 때 네. A급, B급, C급 나누고 네. 왜 순복음하고 감리교회가 1순위예요? 내가 궁금하더라고요. 아. 포섭 대상으로요? 예, 포섭 대상 1순위가 순복음하고 감리교예요. 왜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아니, 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쪽 분들이 믿음이 강한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순복음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순복음은 일단 그렇죠. 다 필요 없어. 믿어. 이거니까. 그리고 불러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지적인 것들은 좀 배제하고 워낙 뭐 이렇게 신앙, 믿음으로만. 맹신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맹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감리교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순복음과 감리 쪽이 성경 지식이 약하니까 잘 포섭이 된다. 또 하나는 순복음과 감리교가 개신교 내부에서는 신뢰도가 높으니까 얘들도 당했는데 너라고 왜 안 넘어와. 이렇게 선전을 때 써먹으려고 한다. 두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순복음이 있어요? 순복음이 그런 편은 아닌데. 아, 글쎄 그런 편은 아닌데. 제가 알기도. 예, 그렇죠? 각각 아닌데. 다른 이유일 수도 있죠. 예, 다른 이유일 수도 있죠. 순복음과 다른 이유. 감리교, 근데 저 앞에 이야기가 좀 더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감리교가 어떤 신학의 스펙트럼에 놓고 보면 좀 리버럴 하거든요. 감리교는 신학교에서 성경을 많이 막 배우고 그러지 않는데요. 아, 네. 그럼 뭘 배워요? 독특해, 감리교 신학이. 아, 그래요? 네. 그쪽에 한번 가봐요. 그쪽도 이단은 아니죠. 이단 아니죠. 아니, 좋은 예수님. 아니, 독특하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학교의 학풍이. 그런데 교회는 또 되게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놀린 건 아니고 1순위, 2순위, 3순위는 그렇게 특별한 의미는 저기서고 제일 불쾌한 게 뭐냐면 포섭 대상 제외자, 궁핍자. 그걸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는 신천지 애들은 종교 아니구나. 그렇죠. 궁핍자를 제외했으면 애들은 이건 이익집단이지 종교가 아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개인 숭배하는 종교는 종교도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 감리교가요. 그 이제 교리가 저는 오히려 지금은 감리교의 교리가 훨씬 더 개신교 안에서 강조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감리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비교적 강조하는 신앙이거든요. 개신교는 그냥 뭐 믿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뭐 기도만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그런 잘못된 신앙을 만회할 수 있는 신앙
이 저는 감리교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물론 다른 것 다 있지만,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근데 그런 차원에서 감리교에 훌륭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예. 감리교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열려있는 느낌을 예, 많이 네,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신천지에서 제일 네. 궁금한 게 왜 젊은이들이 많이 넘어가냐예요. 그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가 그거 궁금하시죠. 예. 네. 한동안 네. 그 인터넷 커뮤니티를 달궜던 네. 이슈가 있는데, 아. 신천지에서 남자들을 대상, 남자 그러니까 네. 20대 애들을 대상으로 성폭교를 해요. 성폭교? 네. 그게 뭔 말이에요? 제가 한국말 잘 몰라서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섹스 폭교를 해요. 그러니까 아, 예쁜 여자애들을 붙여가지고 미인계를 쓴다? 네. 자기 몸을 자기 몸을 주어서라도 네. 선교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 저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네. 얘기가 꽤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체험했던 거 뭐 이런 것들 체험하셨어요? 아니 저는 아니. 20대가 아니어가지고 그게 카더라일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 카더라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예. 있고 실제 사례들을 보면은 뭐 공부하자 뭐 이렇게 처음에 친구처럼 지내다가 조금 이제 넘어왔다 싶으면은 그 성경 같이 보자 왜냐면 어차피 교회에 다 있는 애들 포섭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성경 공부 좀 하자 해가지고 하는데 일부러 여름에 더운 방에 에어컨도 안 틀고. 그럼 땀이 막 날 거 아니에요. 막 그런 것도 이게 살도 비치고 왜 또 그 네. 그 친구들 보면 하얀 옷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계속 자극을 하고. 네. 그러니까 신천지는 지금 종교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종교 중에 가장 사악한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합니다. 자기들의 자기들이 사람을 포섭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은 세상을 설마 그러시고 그렇게 아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설마가 아니라 최소한 확인된 확실하게 확인된 거 아니고 그게 많이 흘러나왔으면은 그게 많이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예. 네. 네. 아니 증거라기보다는 물증이 그거, 있다면 네. 뭐 당연히 저는 그런 얘기해야 되지만 어느 집단이건 어떤 대상이건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증거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좀 전 삼가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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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가를 예. 묻는 거지 뭐 설마라는 생각은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아까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토론하고 한 토론 방이 공개된 방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온 이야기 같으면 또 그중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한동훈이는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영장 쳐서 조사해야지. 한동훈도 그쪽 출신? 그거 아니에요? 나쁜 놈으로 대동단결 된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아니 그리고 실제로 신천지가 대선에서 엄청난 도움을 줬으니까 뭐 모르겠어요. 윤석열, 김건희가 신천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 안에 그런 그 이 아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었어라고 하는 우리도 지분이 있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자부심이 상당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저렇게 밖으로 대선 끝나자마자 윤석열이 그 취임하자마자 밖으로 우후죽순 막 튀어나온 거죠? 느낌. 그래서 우리도 이제 메이저가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함께. 근데 그러면은 원래 저는 신천지는 구원받는 14만 4천 명이 되면 이게 뭐 성경적 순사 숫자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인데 지금 훨씬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얘기 전에 네. 저는 신천지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신천지의 존립이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윤석열이든 한동훈이가 신천지를 끝까지 우쭈쭈쭈 해줄까 과연? 예를 들어서요. 지지율 떨어지고 지지율 빠져요. 뭐가 센세이션한 이슈를 하나 딱 쳐서 지지율 올릴 수 있는 신천지 같은 데 한번 딱 쳐.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 발부해가지고 해.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단계에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본인들이 신천지라면 그러면은 안 하겠지. 그러면 안 하겠지. 그들이 자기 살을 파먹을까? 그러니까 자기 살이라고 생각 안 하겠죠. 아니 왜? 나는 자기 살일 거라고 생각해. 20년도에 신천지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초반에 확 확산될 때 네. 그때 압수수색도 못 하겠잖아요. 그렇죠, 그 막은 사람이 누군데? 윤석열이죠. 윤석열이. 그렇죠.
그거는 저기 했잖아. 나중에 크게 쓰려고 남겼다. 천공수님한테인가 한번 이렇게 상담을 받았다 그랬잖아. 천공인지 누가? 건진이도 그때 건진을 했었고. 예, 예. 예, 종교는 건드리는 거 아니다. 예. 야, 니들 나는 건드리는 거 아니다. 나도 용한 목사야. 용 목사라고. 신천지하고 깊은 관련이 만일 없다면 희생양을 하나 만들 것이고, 예, 뭐 그러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 생각에는 그 희생양이 윤석열이 될 거예요. 그러면 네, 내가 봐도 윤석열이 될 거라고 보고, 네. 실제로 대선 전부터 들렸던 소리가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이긴다고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거의 10% 차이로 이긴다고. 10% 10% 이상으로 이긴다고 확신을 갖고 있었고, 초기에 이제 그 내각이 세팅될 사람들, 또 한몫 잡을 사람들이 2년 안에 치고 나온다. 무조건 2년 안에 다 뽑아먹고 떠난다가 얘들 암묵적인 룰이었대요. 2년. 그 실제로 윤핵관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지들도 아는 거야. 네. 5년 못 갈지를. 그러니까 그 결국에 희생양은 윤석열이 될 거고. 야, 시간도 땡겨졌다. 1년도 안 되겠다. 나머지들은 그냥 빼먹고 적당히 튀는 걸로 그렇게 세팅이 셋업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그 거기에 요거는 조금 음모론 가깝지만 민주당도 같이 하고 있다. 라는 게 이제 저희 취재팀의 결론 비슷한. 네. 근데 저는 하여튼 이번 정부에는 이 한동훈이를 좀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네. 예, 얘가 진짜 이 큰 변수고 윤석열이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든지 이런 키도 다 잡고 있고 또 다음 정권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윤석열 얘는 뭐 진짜 지금 말한 대로 이제 일회용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거를 이용해서라도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그 인물은 한동훈이 아닐까 이런 생각. 저는 이번에 한동훈이가 곧 있으면 미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간에 한동훈이가 미국에 가면 FBI가 한동훈을 체포해서 거기서 아예 수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한동훈이는 거기서 정치범으로 그냥 거기서 감옥에 있고 뭐 그 딸도 조사하고 그러면 윤석열이 얼마나 좋아할까. 아, 알턴이 빠졌다. 저 새끼 때문에 항상 이 배신의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저는 오히려 사실 한동훈이 왜 FBI 가는 건 작업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어쨌든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기 처형내 문제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작업 겸 가는 거라고. 갔으니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영어도 잘하니 거기서 하려고 하고. 우리의 희망은 그런데 이제. 아, 그렇죠. 아직 안 왔으면 좋겠어요. 동훈아, 미국서 살아. 거가 좋아. 네. 그 아까 14만 4천이에요. 네. 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머리를 썼느냐. 걔들이 또 잔머리에 대가 들었냐. 그래서 시험을 본 거예요. 14만 4천이 넘었으니까. 아. 그래서 패스 했냐. 등수로 해서 14만 4천 등까지 있다. 아. 더 골때리는 전략은 뭔지 아세요? 결과를 발표 안 해. 아, 멋지다. 결과를 발표 안 해? 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오,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가게 계속. 치열하게 그냥 집도 갖다 주고 뭐 돈도 갖다 주고. 대단한 놈들입니다. 대단한 놈들이에요. 근데 그 14만 4천 명이 우리 신약성서 중에 그 거의 맨 마지막에 쓰여졌다고 추측되는 요한 계시록에 나온 표현인데요. 네. 그 책 자체는 2세기 초, 1세기 말 그 무렵에 오늘날 튀르키예, 그리스 요 지역에서 그 당시 로마 제국에게 좀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았던 그 지역 예수 추종자 공동체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쓴 편지를 모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우리 신약성서에서 핵심인 책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 교회 역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수많은 그 이상한 사람들이 맞아요. 그 14만 4천을 가지고 장난질을 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책은 아예 성서에서 없는 걸로 쳐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 예수가 한 말이 아니니까. 그리고 혹시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위로하려고 쓴 책이지 미래의 어떤 사건을 미리 보여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날씨 예보하듯이 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 보통 예언자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점술가들이 하는 예언하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쓰는 예언이란 말이 전혀 다르겠죠.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 점쟁이나 뭐 무속인들이 하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미리 예측하는 거죠. 기룡화법 정도를 이렇게. 네. 근데 그리스도께서 말한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 대신에 말하는 그렇죠. 대언 개념. 그리고 현재 일을 해석한다는 거죠. 근데 왜 예언이라고 썼어요? 한자로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 그렇죠. 한자 번역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가 예. 이게 사탄이다. 예를 들어서 예. 그렇게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고 예수님의 눈으로 본 거는 누가 그걸 증명하죠? 아 증명은 어째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가 아니고 네. 우리 하나님 자신이 아니니까 네. 우리가 이제 결정하고 예측은 못 하는데 우리가 그걸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자료가 이미 있어요. 복음서.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에 당시 있었던 묵시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기 이후에 발전해온 묵시 문학 안에서 나온 것이 계시록인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니까 14만 4천 명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14만 4천 명에는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네. 해당되는 아까 말씀하신 12 우리는 지파라고 네. 하는 12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당시에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던 사람들에게 네.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거기서 네. 소위 말하는 짐승의 숫자 뭐 666 네. 얘기는 네. 당시에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진짜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징하게 써먹었어요. 그놈의 네. 666을. 개신교는 뭐가 666인지 아세요? 옛날에는 바코드였어요. 바코드. 그죠? 들어보셨죠? 그리고 지금은 뭐 뭐라 그래? 그 QR코드가 그런 바코드 네. 666이야? 뭐 교황이 뭐 666이다. 아, 교황.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세력들이 666이고 그 적그리스도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느끼는 게 결국은 해석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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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해석이 옳다. 저쪽은 내 해석이 옳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물론 저야 뭐 심정적으로나 혹은 뭐 제 아는 한 지식 한도 내에서 이쪽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의 주장하는 모습이나 이들이 말하는 어떤 근본적인 바탕은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교수님, 네. 죽어봐야 알아. 죽어봐야. 네.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저한테 물어봐. 세종도왕하고 예수 그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도 모르는데. 복음도 전도도 못 받았는데 총 지옥 갔어요? 내 하는 말 있지. 야, 남이 뭐가 중요하냐. 네가 갈지 못 갈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아니 그러니까 네. 죽어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저기 저 해석은 틀렸어. 이 해석은 틀렸어. 말한 게 우스운 거 아니에요? 어렵죠. 솔직히 그렇죠. 그 얘기를 말하는 우리가 뭐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르지만 네네. 내가 죽으나 안 죽으나 내가 네네. 하느님 아니잖아요. 네네. 우리가 최종 심판을 못 하는데 네네. 하느님이 예수를 통해 가르쳐준 말씀과 네네. 행동에 비춰보면 내가 하느님은 직접 아니지만 거의 네네.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초월적이니까 그렇지만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네. 자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상식인 거예요. 상식. 네. 그러니까 상식이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뭐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아니 지금 그 소장님이 복음서에 따라서 윤석열이가 제대로 된 놈이지 안 된 놈이지 알 수 있어 탄핵이 될 놈이지 안 될 놈이지 안다면서요. 예. 근데 그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했잖아.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나님 모른다니까. 교회는 몰라요. 지난주 우리 했잖아요. 대동단결. 돈으로 대동단결. 자기들 이익으로. 근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를 찍거나 찍도록 이렇게 몰아붙이고 회의한 목사들이 진짜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심판을 두려워했다면 그런 짓을 안 했을 거예요. 맞아요. 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런 목사들 한번 데려와서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럼. 그죠? 예를 들면 이 자리에 그 신천지가 이제 성경을 자기 멋대로 이제 해석하고 이런 노력을 하잖아요. 신천지에서 성경을 가장 잘한다고 자신은 하나 이리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한번 작살냅시다. 네. 작살낸다고 못 오지. 아, 그래요? 못 오니까. 여기서 하여튼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관은 어떻게? 아니, 천공도 네. 좀 부르고. 그러니까, 아, 천공. 네. 아 건희도 불러야죠. 건희가 전 본다고 했잖아. 저도 전 볼 줄 알아요. 한번 돌아가시겠는데? 딱 보니까 얼굴이 그럼 반드시 언젠가 한번 돌아가실 것 같아요. 언젠가 죽어. 아, 이 정도로 제가 아 저도 전 봐요. 아 그래? 세 개 있으시네? 좀 더 많은데? 아니 저는 대학 다닐 때인가 예전에 네. 그 외경 네. 예전에 사라진 성서라고 네. 해가지고 네. 한 두 권짜리 네. 이렇게 나온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66권이죠 네. 66권 말고 한 120권 정도 더 있는 그 외경이라는 걸 묶어놓은 걸 읽었었거든요. 되게 흥미롭게 읽었었는데 그거 보면 굉장히 사이비스러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외경이든 네. 뭐 여러 가지 단어를 거기다 쓰는데요. 네. 그게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사용하는 중요한 경전에 포함은 되지 않았지만 부록으로 이렇게 놓고 학자들은 연구를 해요. 학자들 연구를 하는데 네. 지금 그런 분류로 들어간 책 중에 지금 우리가 그 신약성서, 구약성서라고 보이는 책을 능가할 새로운 학설을 주장할 뭐 세상을 뒤집어 풀 만한 그런 규제는 없어요.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네. 예수님 어린 시절 마을에서 이렇게 동네 애들하고 놀다가 시냇가에서 이렇게 흙으로 뭘 빚어가지고 놀고 있는데 애들이 그걸 망가뜨렸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 애들 죽였어. 너 죽어. 그래서 그 부모들, 예, 부모들이 마리아를 찾아와가지고 우글우글 해가지고 다시 살려줬다. 그런 내용도 있고 비둘기를 빚어가지고 날리고 막 이런 내용도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이 이적을 행하는 이상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선생님 진짜 전문인이시지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책들 내용들을 담은 그런 책들만 성경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 네, 그런 거죠. 지금 뭐 우리 신약성서 들어와 있는 책 중에 저자가 밝혀진 것은요. 네. 바울이 쓴 일곱 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 그래. 그러니까 복음서를 마태가 썼느냐. 근데 왜 그렇게 이름 붙인 거야? 마가가 썼느냐. 당시에 유명하니까 갖다 붙인 거지. 그리고 당시에는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 저자가 마태, 마가 쓴 일이 없어요. 나중에 예수 역사를 쓴 책이 한 권이 아니고 두 권, 세 권 되니까 서로 구분하려고 유명한 예수 제자들 이름을 갖다가 따서 붙인 걸 후대에서. 그런 거구나. 본인들이 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서의 장절 있잖아. 몇 장, 몇 장. 이것도 근대에 붙인 거예요, 학자들이. 신매석에 나온 거죠. 원래는 성경이 그런 거 없어요. 아, 왜 그런 걸 처음부터 안 알려줘요? 잠깐. 처음 알았어요. 잠깐. 그런데 이거는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개신교 안에 스펙트럼이 넓다. 우리 선생님은 이쪽 왼쪽에 계시는 분이야. 보수적인 쪽에서는 그렇게 해석했다면 큰일 나지. 마태는 마태복음 마태가 쓴 거지. 아, 그래요? 감히 어떻게. 아니, 모세오경이잖아,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모세가 자기 죽을 걸 예언해가지고 썼잖아요. 모세가 쓴 거야, 모세오경은. 그게 우리 쪽 라인의, 쪽 라인의 그 신앙 성경 해석이고. 네, 이렇게 주장하는 그 흐름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제 성경에 관한 태도는 진보냐, 보수냐, 이게 아니고요.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둘 중 하나예요. 그렇죠. 학계의 그 주요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흐름들이 있고 완강하게 거절하는 흐름이 있고 이 두 점이라고. 그리고 다양한 해석을 자기가 어떤 해석을 받아들이고 믿느냐. 믿음의 그렇지. 문제죠. 근데 솔직히 보니까 약간 이쪽이 맞는 것 같긴 해. 제가 해보니까 제가 완전 진짜 보수 총신대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삼위일체도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카톨릭 포함해서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져온 역사의 결정에 따라서 그 만들어진 종교이기도 해요.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막 싸우다가 예수님은 사람이다 아니다 막 하다가 싸우다가 에이 둘 다 해. 이쪽이 힘이 이쪽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쪽이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 삼위일체를 포함한 그 모든 과정들이 저는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역사를 통해서 함께 온 종교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해요. 그 논리로 윤석열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논리 구조가 똑같아요. 아니 아까 13만 4천 명도 신천지도 그 논리 갖다 쓰면 되겠네 이제.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악마도 성서를 인용하고 해석하고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성서를 공부하고 그 해석하고 할 권리는 있지만 그게 타당하냐는 건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죠. 그건 따로 따져봐야 되겠어요. 그래도 개신교 내에 공통의 우리가 그 정도는 서로 인정하는 이거는 벗어날 수 없고 이거는 그런 거야라고 하는 그런 공통의 그 공감대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걸 우린 주류라고 부릅니다. 그 1962년에서 65년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회의가 열렸어요. 공의회라는 건 전 세계 주교들이 모여가지고 카톨릭계의 중요한 안건을 토의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 회의인데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원칙이 하나 생겼어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교리 중에 중요한 거에 차이가 있다. 중요한 거에 차이가 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거에 A급, B급, C급이 뭐다 이렇게 자세히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학자들이 거. 어떻게 설명하냐면 세상 끝까지 이 변경할 수 없는 그 가르침이 있고 또 시대 환경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그 교리는 어떤 가톨릭 신도가 납득하지 못하고 찬성하지 못하지만 A급 교리를 인정할 경우는 훌륭한 가톨릭 신도다 이런 이제 해설을 학자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A급은 뭐냐면 예를 들면 하나님은 계신다. 뭐 예수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 삼위일체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 뭐 이런 아주 중요한. 네. 그런데 그 가톨릭에서 말하자면 학자들이 A급이라고 보통 하는 그 교리는 가톨릭, 개신교, 뭐 저기 동방종교의 네. 그리스 종교 모두가 다 사실은 공통으로 인정하는 그걸 A급이라고 한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리아에 관한 거, 교황에 관한 거, 윤리에 관한 거, 뭐 이런 것은 시대에 따라 바꿀 수도 있고 이것은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예수에게 직접 근원이 있지는 않는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아니, 사실은 게 아주 중요한 교리 아니라고 생각해요. 카톨릭 네. 진짜 부럽다. 개신교는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저는 카톨릭이 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이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살아남는 법을 정말 연구를 많이 했구나 이런 느낌. 제가 그거 봤다 그랬잖아요. 그 바티칸에 UFO 연구하는 신부님 계시더라니까 진짜로. 그분 인터뷰를 봤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지 않나?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이 최상의 피조물이어야 되는데 다른 외계의 존재를 상정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있을 수도. 그러니까 이제 아니, 지구상의 최상의 그거를 인간이지만. 또 외계인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더라고요. 우주도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성경은 지구에 관한 이야기. 아니 제가 저기 가정법을 한번 실험적으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되죠. 하나님이 지구만 창조한 게 아니고 모든 그 피조물을 창조했다 할 경우에는 지구 아닌 다른 행성과 우주에서 인간과 비슷한 또는 더 우등한 또는 열등한 어떤 그 생명체를 만들었다고 해도 지금 성서에 전혀 어긋남이 없어요. 우리가 아직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우리 그리스도교 종교는 우리 우주의 역사, 지구의 역사, 인류 출현의 역사에 비하면 바로 1분, 2분 전에 생겼어요. 예수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주 역사. 역사로. 아, 저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거. 그 천사 있잖아요. 천사. 천사의 개념에 그 고대 문서나 이렇게 사파 같은 걸 보면 천사가 나오는 게 괴물이거든요. 날개가 뭐 6개, 8개 달리고, 눈이 뭐 16개 박혀있고, 이런 게 천사로 묘사가 돼요. 언제죠? 한 중세? 중세? 중세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대 들어가지고 천사 이미지를 뭐 예쁜 여성 이미지, 이런 걸로 바꾸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날개들이 막 이렇게 달려있고, 표현이 다 달라요. 근데 어떤 표현에는 바퀴로 표현이 돼요. 바퀴인데 날개가 달려있어. 그리고 눈이 막 달려있다고 표현을 해요. 이게 딱 무슨 표현이냐면 비행 접시 있죠. 비행 접시에 분하고 그러니까 불을 품는 눈 같은 걸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 날아요. 나는데 회전해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 보면은 거의 우리가 지금 현대적 감각으로 봤을 때는 비행 접시 개념이에요. 알타미라 동굴인가 그 비행 접시 그림이 그려졌다고. 저 그런 쪽에도 되게 관심 많아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종교에 관심 많은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의 근원이 도대체 뭘까?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에. 근데 그런 것도 그 우리 현대적인 이미지에서 바라보는 천사의 그런 만들어진 이미지. 근데 과거의 천사는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이미지가 아니었던 그 당시 거예요. 두 가지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과거에 좋은 천사도 있고 나쁜 천사도 있고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일단은 생긴 것 자체가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다 나쁜 놈들만 있었다. 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고 인간도 창조하고 특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어떤 그 위대한 또 훌륭한 사명을 맡겠다 이런 스토리를 쓴 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손에 든 구약성서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 존재가 있다고 상상을 했어요. 좋은 존재는 천사, 나쁜 존재는 뭐 사탄, 악마,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물리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꼭 존재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그냥 내박쳐둘 리는 없다. 그래서 그걸 연결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천사도 있고 뭐 예언자도 있고 뭐 왕도 있고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존재가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제 예수 시대 와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돼서 우리에게 왔다. 이런 뒤로는 사실 예수 뒤로는 뭐 천사나 뭐 이런 걸 따로 특별히 그 언급해야 될 이제 가치가 좀 줄어들었죠. 구약에는 그 포로기 이전에는 소위 말하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좋아하는 영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없어요. 끽해봤자 뭐 수월 땅 아래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땅 아래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그것이 이제 뭐 완전히 천국의 개념 뭐 지옥의 개념은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영적인 개념들이 들어오는군요. 그런데 그러면 뭐냐 그게 소위 말하는 그 포로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지역 그 시대의 배화교 조로아스터교 거기는 철저하게 이원론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배화교의 영향을 받아서 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수교단의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나 이제 완전히 진짜 저 나쁜 놈 됐는데 어차피 틀렸잖아요 이미 버린 몸인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저는 그런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의 개념도 그 이후에 들어온 거예요. 한참 이후에. 구약의 개념에는 아 그런데 이제 뭐 모르겠다. 구약 시대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구약 시대에 나온 천사의 개념도 후대에 그 어떤 성경을 언제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뭐 에스라 시대에 에스더가 아니라 에스라 시대에 후대에 편집도 하고 가감한 것이다. 이렇게 구구전도 얹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물론 뭐 그런 어떤 형상과 이런 것들이 어떤 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돼서 나타날 수 있는 여전히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 오늘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뭐 신천지기 때문에 교리나 뭐 이런 게 나왔지만 포인트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진짜 천사냐 뭐 누구냐 혹은 뭐 마리아를 인정하냐 마냐 이런 개념보다는 진짜 범사에 감사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 핵심 가르침을 어떻게 함께 나누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사회적인 맥락에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 포인트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A급에 가야 되지 않을까. 아, 제일 중요한 것이 너무너무나 잘하셨어요. 아니, 예, 함께 다 정리를 해보셔가지고 앞으로 기독교 얘기할 일이 없겠는데. 아, 원래 양다리 멋지셨죠. 양다리 타더라고요. 혹시 우리 최용민 감독님 발이 넓으시니까 언제 우리가 시간을 잡아가지고 신천지에서 가장 성경을 잘한다고 자본에서 한번 여기 데려와가지고 한번 우리가 토론을 하면 어떨까요? 아, 저는 뭐 그 좋습니다. 제보자들 중에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꽤 많다.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들 중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제보를 많이 해와요. 제가 가끔 연락하시는 분인데 그분 통해서 뭐 전도사님이 됐던 뭐 이렇게 한번 모셔보도록 해볼게요. 저는 어느 분이 신천지 대표로 이렇게 토론을 여기 나오면 신천지는 예수를 어떻게 보는가 그걸 묻고 싶어요.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그 어떻게 보는? 저희 방송 보시는 신천지 신도분들. 와서 여기를 깨부셔 주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얘기 한번 듣고, 네, 한번 신천지 아니고 다른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각종 종교들, 천공 뭐 다 반영합니다. 아, 천공이도 한번 부르고 건진이도 불러가지고. 아, 건진 좋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무정 건진 정말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건진 보려고 제가 엄청 노력을. 건진은 삼척 출신인데 장호. 아, 그래요? 네.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알려줘도 알만. 아. 장호 1, 2 출신입니다. 아. 그 동네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네. 네. 오늘 뭐 여기까지 녹화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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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오늘 뭐 인사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그냥 툭 잘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막으로 탁탁 인사. 네. 그냥 자막으로 인사하면 근데 우리 방송 제목이 뭐예요? 낚여줘 다니? 낚여줘. 집도 절도 교회도 없는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 같아. 그러니까 이 마지막 글씨 발음이 네, 이게 낮게 조라고 해야 될지 조시라고 해야 될지